나의 코코넛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 이거 어디서 있지? 오, 맛있겠다. 엄청 좋네. 바닷가 옆에서 이렇게 노는 건데 재밌게 놀기는 너무 좋아. I like it. 오늘은 인천권 이터미널에 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은 발리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재밌게 놀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면 재밌는 장소 이런 거는 소개해 주려고 여행을 이번은 오래가네. 한참 가네. 일주일 가네. 와, 발리에서 봐요. 인도네시아 도착했을 때 받는 비자 39일 정도 내면 정 이렇게 사람이 비행기에서 나왔을 때는 기다려 주시면서 패스트트랙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약을 하시면은 한 30분 정도 내시면 내게 해주셔. 사람당 패스트트랙을 안 쓰시면 이렇게 줄 쓰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30분을 쓰면 이쪽에서는 들어갑니다. 아, 이 아저씨가 이렇게 침 들어주고 이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까지는 다 리드 해주고 다 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본격적으로는 여행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이니까 밥 먹으러 왔고요. 지금 여기는 가도가도라는 장소로 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도가도 바닷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한번 어떤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바닷가 옆에서, 아니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장소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죠. 많이 배고프니까. 네, 자리를 잡을게요. 오, 해피아워도 있네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100% 보니까 인도네시아 음식을 팔진 않네. 나의 코코넛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써 있지? 가도 가도 이렇게 써 있네. 아하.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다. 여기 많아. 와, 엄청 많아요.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볼게요. 봐보시면 이렇게. 부드럽네. 맛있네. 생성도 괜찮은 것 같고 부들부들하고 동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쌀을 먹어볼게요. 새우가 신선한데 너무 갈릭 향이 세. 내보니까 갈릭이 너무 많이 넣었어 지금. 근데 나쁘지는 않아. 랍스터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마늘 맞다. 바타 향이 세네. 이거 바타랑 같이 했네. 시켰던 씨푸드 플레이터예요. 금액이 꽤 되네요. 한 7만원 돼요. 그리고 약간 프라이드 치킨이랑 피쉬랑 같이 섞여 있잖아요. 가도가도 플레이트예요. 금액이 한 13,000원 정도 되겠네. 이제는 먹고 우리는 템플 보러 가요. 일단은 우리 지금 가다가 한국 식당으로 들릴 거예요. 왜냐면 김치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보셨죠? 너무 느끼해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무궁화 유통, 무조건 뭐 김치나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사야 되겠어요. 문도 열어주시네.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잘 파는 거네. 김치, 우리 사야 될 거 김치. 지금 김치랑 그리고 컵라면 몇 가지, 뭐 아침에 국물 필요할 때. 물이 없어서 아침에 식당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밥이 진짜 맛없어. 신라면 이렇게 팔렸냐? 빨리 사야 되겠다. 오케이. 이것도 한테 술 먹으면. 술 먹을 때.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아? 뭐 내 핸드폰 여기 안에 있냐? 이제 살 거 다 샀고 올라와 투
템플 가는 거예요. 어우, 햇빛 장난 아니네. 그리고 유명한 데라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한 40분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요. 우리 저녁에 빈스 클럽 예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갔다 와야지. 아, 진짜 2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네. 아, 움직이지도 않아. 언제 가냐? 올라와도 템플은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우리는 빈스 클럽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절대 못 갔다가 오려면은 너무 늦어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날로 변경했어요. 이제는 돌아가는 것도 일이네. 아, 진짜 오토바이 천국인. 카드란 그리고 크레딧 카드는 막혀야 된대요.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테이블로 예약하는 테이블로 갑니다. 엄청 좋네. 바닷가 옆에서 이렇게 노는 건데 와, 이거는 일반 존이고 여기서 VIP 존이구나. 얘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네. VIP 존이랑 이쪽이랑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VIP 존이 좀 더 비싸요. 선글라스 하나 시켜야겠다. 너무 햇빛이 세가지고. 야, 이 수영장은 VIP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가서 한번 수영해봐야겠네. 아우, 좋아. 여기는 파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진짜로 이런 파티는 오기가 쉽진 않은데 진짜 좋네요. 재밌게 놀기는 너무 좋아. I like it. 아, 어떻게 춤을 추는지 너무나 궁금해. 재밌네. 이따가 밤에 훨씬 더 핫해요, 여러분. 여기 커플끼리도 엄청 오네. 이제 슬슬 산셋이네요. 조연도 했고 이따가 가서 찍을 거예요. 파티가 시작이네요. 완전 클럽인데. 노래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애기들끼리 올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애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은 미성년자가 출입 금지. 여기는 필드존이에요. 필드존. 여기 이렇게 누워서 필드존으로 놀 수 있습니다. 와,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네. 장난 아니네요. 와, 자는 사람도 많고. 근데 오늘은 즐거운 시간 여기서 머무를게요. 이제는 호텔 들어가서 자고 내일은 더더욱 즐거운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